않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나를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Do you remember? I had big big dream. 너를 닮은 꿈을 안고 길러졌지. Sometimes makes me high, sometimes makes me down. 너를 닮은 꿈을 안고 달려가지. 너는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나를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나의 bigger than my dreams. 두 눈을 감으면 보이는 파스텔 색의 green. 희미하던 점선 누가 미리 그렸어. 보아하니 우리 아빠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잘하네. 선을 따라가다 보니 보여 나의 예쁜 가족 바닥 위에 흩뿌려진 나의 죄들조차도 looking beautiful. 춤을 두리번 돌아보면 감사한 분 삶을 누리면 stop living for the weekend. Yeah, 발자국을 남겨 깊게. Yeah, I got big dreams. I'm finna get cream. 못 닫힌 눈 위는 이해 못하겠지. 포기하면 없지. 혹시 나 멈지. 태도 it's all good. 달릴 때 더 멋진 dream. Looking beautiful, looking beautiful, yeah.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yeah. Yeah, I got big dreams, I've been to get me.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PH분들 점수 입력해 주세요. PH1 오늘 소금과 무대를 했는데 오늘 무대 어땠나요? 저희 둘은 일단 엄청 감성에 젖었었는데 관객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짜 진심을 담은 가사였고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행복한 무대였습니다. AOMG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나가다가 소금이랑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야, 자, 이번에 잘 준비했어 했더니 오빠 울 준비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울겠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You're so beautiful 할 때 또 올라오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찼어요. 네, 이게 뭐 카메라에 안 잡히길 바라겠지만 제가 막 평상시에 댐베댐베다 막 이렇게 되게 거친 랩을 하는데 사실 집에서 듣는 음악은 이런 음악이거든요. 전 진짜 제 취향이었고 일단 PH1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깔끔하게 라이브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준환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궁금해요. 어느 회사에 계약돼 있는지. 정말 괜찮은 친구야. 아 네 저도 일단 토일 씨의 음악을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곡이 나올지 되게 궁금했는데 곡도 너무 좋고 주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소금 씨 무대 중에 발음이 제일 잘 들렸어요. 맞아요. 네. 제일 잘 들렸고 소금 씨가 가창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You're so beautiful. 우리 아까 네. You're so beautiful 네. 또 둘이서 또 해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던 좀 되게 흠 잡을 수 없는 무대였고 네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소금 씨한테 연락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가사였거든요, 저는. 근데 드디어 뭔가 그 장점이 드러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PH1 씨는 오우씨 너무 잘해서 진짜 딱 첫 마디 뵙자마자 저는 코쿤 형 보고 아 진짜 잘하긴 진짜 잘한다 이랬거든요. 여튼 둘 다 너무 호흡도 좋았고 노래도 좋고 그냥 흠잡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69점입니다. 4라운드 탑 9의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9팀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4라운드 탑9 경연의 1차 관객 점수 보여주세요. 현재 1위는 오사마리, AOMG의 점수가 더해진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aby, why don't you smile? 소금일 것 같은데. 오, 1위 랭크됩니다. 축하합니다. 소금입니다. 너무 좋고 역시 열심히 한 만큼 나오나 봐요. 충분히 1위 받을 만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무대를 하면서 그걸로 또 1등을 해가지고 PH1 오빠랑 토일이도 이제 저를 엄청 배려해주면서 만들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